명우상인. 이것을 비구니 명우스님께 전해주세요.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밝음이냐, 또 위 사람이냐? 안이 주는 만의 법은 이같이 짝이 없습니다. 바르냐, 심한 가름이. 주지 않는 성적 교합은 그렇게 사나이가 없는 것이다. 명우상인에게 타노 스님이 준 글인데, 밝음이냐, 또 위 사람이냐, 삼키는 비움이, 삼켜 억제하는 비움이, 지금 스님들이 모든 욕구를 억제하고 금욕을 하는데,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밝음이냐 하는 것입니다.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위 사람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. 이 타노 스님의 이 명호상인의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. 이것을 명호 스님은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